네, 반갑습니다. 모델링 조충현입니다. 오늘 그 6월은 그 허구 보훈의 날입니다. 그 특별히 그 21세기 안보 21세기 안보 전략 연구원의 강석승 그 원장님께서 이렇게 안동까지 오셔서 좋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짧게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지금 없으면 파워포인트로 잠깐 해주시지. 아, 예. 잠깐 좀 하시고 화내주세요. 네, 지금 제가 많은 그 그림을 띄워놨습니다. 띄워놨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그 한민족의 힘만으로 그 해방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3년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전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북한에도 있었고 남한에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한반도에는 북한에는 이미 조선인민민주주의라는 공화국이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아시다시피 여운형이나 남도단 그 벌써 이미 그 당시 남한 내에 그런 그 공산주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추대가 되고 그해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되고 유엔이 결성됐는데 거기서 유엔에서 이제 과거 같으면 이제 국가의 3대 요소가 국토, 국민, 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48년 그 이후로 가면은 유엔이 만들어지고 국제적 기구인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달에 유엔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49년 6월에 미군이 H-S 라인이라고 해서 일본과 그 한국 사이에 그 절반을 선을 끊는데 H-S 라인 밖으로 이제 굴러가게 되죠. 1949년 6월에 우리 미군이 거의 대부분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에 전면적으로 북한군이 남한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마자 바로 그 유엔에서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한 국법정부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참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요. 많은 그 미군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짧게 싶은 것은 우리가 6일, 8일 만에 대부분의 영토가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90%가 점령이 되고
낙동강을 경계로 한 낙동강 라인이라고 해서 워커 장군이 정했고 그 낙동강의 북쪽은 백선현 장군 국군 5개 사단이 지켰고요. 그 서쪽은 이제 미군이 유엔군이라고 얘기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병력은 미군입니다. 미군, 미군과 해병대, 미 해병대가 이 서쪽 지역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이 바로 그 외관에서 그 낙동강 전선 그 꼭지점 그 거기서 이제 외관 전투가 펼쳐지는데 거기서 이게 지금 퓨리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인데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고 지금 상황은 독일군과 미군의 전쟁인데요. 이 여기에 대한 그 모티브가 되는 것이 바로 외관 전투입니다. 외관 전투에서 있었던 것은 일대 여기는 500명이라는 그 한 명하고 그 북한군 500명하고 싸워서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살아남게 됩니다. 그것을 영화한 것이 바로 퓨리라는 영화고요.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브래드 피트 그 옆에 있는 계신 분이 이분이 그 당시 허벅지에 총상을 맞았고 지켜내는 가운데서 이제 그 팔에 또 그 총상을 입게 됩니다만은 이분이 그 아무튼 북한군을 지켜내므로써 인천상륙 작전까지 포함되는 그런 우리 국군이 다시 그 재역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저 오늘은 사실 그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모티브가 되는 외관 전투 말고 저는 그 오늘 그 창녕에 가면은 창녕에 가면은 박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박진 전투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한계상 제가 지금 오늘은 발표 못하고요. 대신에 책자에 그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진 전쟁 기념관이라고 있으니까요. 거기 검색하시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을 통해서 검색하시면 전쟁 기념관이 나오니까 그 전쟁 기념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인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한미 동맹이 왜 중요한지를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